네, 오늘 개장과 함께 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종목들 선별해 보겠습니다. 시주가의 이 종목, 오늘은 헤르메스 수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저희 지난 종목들부터 확인을 하고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대 건설기계 편입을 했고요. 최고가 기준으로 10%의 상승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MC넥스 진입이 됐죠. 45,900원에 편입이 돼서요. 현재 고가 기준으로 1.53%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5월 3일에 진입한 이지홀딩스 신규 진입이 됐는데요. 6,010원에 저희가 편입이 됐습니다. 지금 고가 기준으로 1.33%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지홀딩스 저희가 흐름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좀 부진했었어가지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지홀딩스가 이제 조금 주가에 단기적인 급락이 좀 나왔는데요. 일단은 5월 9일에 혹시나 이제 종전이 나오지 않나라는 우려가 발생이 되면서 이 사료랑 곡물 종목군들 중에서도 조금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종목군들은 좀 시세가 분출이 되긴 했지만 단기적으로 또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좀 많이 눌렸거든요. 근데 일단은 종전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확대가 되는 흐름들로 좀 진행이 되고 있죠. 이제 러시아에서도 일부 지형을 또 합병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이제 바이든이 또 이제 성명을 또 했습니다. 무기 쪽 지원에 대한. 그래서 아무래도 좀 확전에 대한 분위기로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거래 시간에서 뭐 팜스토리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사료 곡물주들이 다시 한번 좀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많이 눌림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좀 반등이 나올 수가 있고 또 이제 오늘 미국장도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네. 근데 그중에서도 물론 모든 사료 곡물주들이 다 올라간 건 아니지만 일부 사료라든지 음식 관련된 종목군들이 그래도 시장 대비 굉장히 좀 견조하게 대형주들이 좀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이 새 정부에 따른 이런 정책주라든지 뭐 사료곡물 쪽으로 좀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지홀딩스도 시간에서 조금 반등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래량이 없이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력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시세도 노려볼 수 있고 중장기로도 충분히 계속적으로 모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충분히 주가가 많이 눌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중을 조금 더 확대를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저는 중장기로 충분히 끌고 가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단순히 주가가 떨어져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곡물과 사료 이벤트가 없을 때도 이제 거의 매년 8,9천 원 이상을 갔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올해 굉장히 사료 곡물에 대한 이벤트가 발생이 되고 있고 지금 우크라이나를 제외를 하더라도 지금 기후변화가 계속적으로 나타나면서 이런 사료 곡물에 대한 경작지를 늘리고 있지만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각종 이제 기관에서도 이런 사료 곡물에 대한 중장기적인 가격 상승이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끌고 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PBR 자체가 굉장히 낮은 회사입니다. 거의 이제 시가총액이 3,000억까지 빠졌기 때문에 0.5 정도까지도 이제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좀 자회사들이 이렇게 뭐 팜스토리라든지 뭐 이런 마니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다시 급등이 나오게 되면은 그에 따른 또 지분 가치가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럼 손절가 그대로 유지할까요? 손절가도 네. 더 낮추겠습니다. 사실 4,100원까지도 낮춰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충분히 운용 기간 넓어지고 분할적으로 모으게 되면은 반드시 좋은 수익이 날 수 있는 이제 굉장히 우량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괜찮게 좀 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손절 라인 더 낮춰가지고 조금 더 러프하게 좀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지홀딩스 이렇게 간략하게 수정과 손절과 수정 전략까지 제시해 드렸고요. 이어서 그럼 오늘 진입할 섹터 바로 한번 공개해 볼게요. 네, 건설 섹터로 조금 선정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장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전거래일에 원전주가 또 부각이 된 게 네. 이제 정책적인 수혜주로 그렇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원전이 이제 차기 정부의 가장 큰 이제 정책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 이에 따른 좀 기대감들 형성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건설주들도 단기적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감, 실적에 대한 부담감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의 흐름들이 나타났지만 생각보다 실적이 좀 견조하게 나왔습니다. 뭐 일부